오늘 생산 공장에 들어간 발주처입니다. 오늘 저녁에 원단 도착하면 내일 오전부터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전달식하고 패션 콘서트 진행하려면 방송국 쪽하고도 연락해봐야 되지 않나? 이번 콘서트는 촬영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방송은 안할 거면 홍보 효과가 없을 텐데. 그게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면 오히려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홍보에 이용했다고 왜곡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외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콘서트를 한다면 오히려 후원 사업의 진정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지.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. 특별한 날,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옷. 마음은 아팠지만 그 사람이 입을 옷이라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작업했다. 고마웠던 사람, 그리고 참 미안한 사람.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.